그나저나 최근 우리 동네에서 죽은 노인들 말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도시 아리동에서 벌어진 노인 연쇄 살인 사건. 전직 형사였던 최 씨는 사고사와 자연사로 결론난 두 사건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수요일 밤 사이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살해는 무슨? 그날 밤 창 사이로 들어온 바람 때문에 잠이 깬 최 씨. 아픈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하는데 이번엔 살짝 열린 집문이 보입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문을 닫으려 하는 그때,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아리동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30년 전 사건하고 똑같다니. 30년 만에 재발한 미제 살인사건. 신덕수 영감님이라고 전쟁 때 피난와서 이 동네에서 쭉 자리잡고 살았는데 여기 아리동서만 건물이 몇 채나 되는지 몰라. 꼬장꼬장한 성깔로 동네를 주름잡는 아리동 터줏대감 신덕수. 그리고 그 못하는 새끼야, 또 딱 말하냐? 야, 해골을 박살내기 전에. 30년 전 사건을 주차 아리동으로 흘러온 전직 형사 박평달. 너는 이 동네를 잘 알고 나는 놈을 잘 알자니. 독특한 케미로 급조된 아리동 투캅스가 지금 그놈을 추적한다. 월세 내놔? 어찌나 괴팍한가. 오유, 동네 집값 떨어지게. 영화 반드시 잡는다는 생각외로 독특한 구석이 있는 작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충무로가 사골처럼 우려먹은 트렌드는 남남 케미의 버디무비. 이 영화 역시 그 대세를 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조합이 백윤식과 성동일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게다가 이들이 맡은 역할은 노인. 덕수! 이 혓바닥이 반토막이 났나? 어째 말끝마다 반말이여? 그럼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어? 덕수씨 라고 부르나? 이런 시부랄 놈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건을 쫓는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노인이라는 거죠. 본 영화는 노인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 시대의 노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노년의 두 주인공이 직접 노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바로 이 영화만의 주제의식. 이놈들아, 니들 눈에는 늙은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밥이나 죽내는 식중이들 같지? 늙은이들도 사람이여? 보고 듣고 다 한다고? 사고사, 자연사, 자살 등으로 위장된 노인 연쇄 살인 사건을 하나로 묶는 정서는 바로 외로움이죠. 그래서 김홍성 감독은 아리동에서 외롭게 지내다 살해되는 노인들과 이 사태를 지켜보게 된 다른 노인들의 모습을 비추며 전반부 정서를 이 외로움으로 가져갑니다. 아리동이라는 오래된 지방의 소도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기 힘든 외롭고 고된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을 영화의 무대로 설정한 이유 역시 우리 시대 노인들의 모습을 닮아있기 때문이죠. 평생 그러고 살시오. 어? 영감님 죽음으로도 아무도 안 울어줄 거요. 죽음아. 영화는 중반부까지 매끄러운 전기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상황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몰입감을 점점 높여나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두 주인공이 왜 이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결말에 다다라 그 결정적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우연한 만남과 공조가 깜빡이 안 켜고 불쑥 껴든 느낌인데다가 사건 해결 과정이 펼쳐질 때 그 동기를 어설프게 짐작하며 관람해야 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뭘 어쩌게야. 우리가 그놈을 잡고 극하고서 그 아이를 구해야지. 우리가? 예. 한시 안에 있어? 범죄 스릴러치고는 사건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중간중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게다가 추리하는 맛없이 대부분의 상황을 인물들의 대사로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아쉬운 지점입니다. 사건보단 캐릭터를 더 살려야 하는 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건의 몇몇 디테일들은 짚어줬어야 하는데 그냥저냥 지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들을 막으래. 부모님의 어른을 공격하라고 갈친겨. 공격하라고 갈친겨 임마. 그러는 거여. 또한 영화는 들쑥날쑥한 분위기 전환으로 관객들의 호불호를 가르는데요. 영화에는 범죄 스릴러의 긴장감과 두 캐릭터의 유쾌함이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관객 취향에 따라 이 영화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몰입을 방해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죠. 심덕수?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는겨? 밖에 모름? 내 눈 똑바로 봐. 산의 추억 이후 30년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는 영화 반드시 잡는다. 과연 이 영화에는 그 미제의 시간이 담겨 있을까요? 얼굴은 못 봤어요. 리드무비가 매긴 영화 반드시 잡는다의 별점은 2개의 반입니다. 좋은 시도, 환상의 케미, 아쉬운 디테일.